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아주 딱.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타이밍에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요셉 대신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은혜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 네?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고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과 내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요셉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여러분에게도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술관원이 이제 요셉의 꿈대로 추록해가지고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몇 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2년이 지났어요. 2년. 복직한 지 2년. 근데 요셉은 한순간 누구를 의지했어요? 그 믿음 좋은 요셉도 술관원을 의지를 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3일 안에 복직을 해가지고 왕 앞에 가서 다시 그 왕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복직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그래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이 사람을 의지하게 됐어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나가자마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셔요. 물론 여기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잊어먹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잊어먹게 하신. 그러나 잊어버렸어요.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안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은 뭐야? 잠깐 있다 없어진 그림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안개와 같은 자들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이제 된 거.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2년 동안. 예? 그 헛된 희망.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아우슈비츠 감옥 얘기하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헛된 희망. 그게 무너지면 절망이 찾아와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망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거 의지하면 절망이 찾아와요. 왜?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 붙잡으면 절망이 없습니다. 자, 2년이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뭐냐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요셉과 바로를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 꿈을 이루려면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역사했냐면은 바로의 꿈속으로 바로를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셉이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요셉은 그 관원을, 술관원을 의존하고 막 그랬는데 왜 그 왕 앞에 가서 왕을 만나야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다 없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꾸는데 그 꿈속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과 상상으로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술관 원장이 나간 2년 후에 꿈을 꾼 즉, 바로가 꿈을 꿨다 그랬어요.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꿈을 꿨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나가서 이 바로를 만나게 되고 애굽 왕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돼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이죠. 꿈속에 그 왕의 꿈속에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꿈도 꾸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 딱 그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여기 뒤가 중요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때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요. 이 바벨론에게 패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이 전쟁을 하면 애꿎은 생명이 다 죽어.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왕 앞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지금 왕 앞에 가서 항복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야기를 했죠. 네? 항복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민족주의자.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 하나님보다 민족이 더 중요한 자들이에요. 민족이 하나님이 된 자들이에요. 이 민족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민족주의는. 민족이 하나님이 된 자들이에요.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죽기로 싸우자 그래야 되는데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매를 맞고 왕궁의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죠. 좀 있으면 죽어요. 그 지하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내일이면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죽을 거예요. 네? 대제사장도 매맞아 죽었어요, 바벨론 군대에게. 여러분, 대제사장도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치시면 매맞아 때려 죽였어요, 대제사장.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해요. 그런데 자기도 지금 죽을 확률이 거의 뭐 100%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땅속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실망했던 것 같아요. 감옥에 거기 가져가지고 그냥 박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지금이 뭐 할 때예요? 절망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다. 부르짖을 때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지하 감방 같은 데다 가둬놓을 때도 있고 요나 뱃속 같은 데다 가둬놓을 때도 있고 요나가 바닷속에 빠졌을 때가 물 바닷속 같은 데다 가둬놓을 때도 하나님 있어요.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부르짖을 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에는 희망이 없죠, 이게. 바벨론 군대 다 쳐들어와서 이제 다 죽을 것이고 자기도 죽을 것이고 아무 희망이 없어. 자기 머리로 아무리 상상력을 펼쳐보고 생각을 해봤자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어떡한다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감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절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내가 다시 소생할 구멍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불신앙이에요.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예레미야처럼.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세상의 모든 문이 막히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입니다. 열어주시려고 닫은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왕자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꿈을 꿨습니다. 어젯밤 꿈 꾸셨나요? 뭔 꿈 꾸셨습니까? 어제 기억나세요? 어제 꿈 꿈. 예? 꿈 좋아하십니까? 꿈 해석에 일가견이 있는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보면은 또 권사님들이 계세요. 꿈 앞에 해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석. 자, 애굽 황제의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나일강 하수가에 자기가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일곱 마리가 올라와서 갈밭에서 이렇게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또 그 뒤에 흉악하고 파대한 암소 일곱 마리가 올라오더니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풍요로운 암소. 제가 이 그림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 있는데 그 어렸을 때 그 그림 성경책에서 이걸 봤어요. 그 살찐 소 일곱 마리가 올라왔는데 파대하게 갈비뼈만 붙은 그렇게 그렸어요. 그때 갈비뼈만 붙은 그 암소 일곱 마리 흉측한 일곱 마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그 이미지로 공부를 하면은 이미지화 시키면 기억이 오래 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소설책 같은 거 읽으면 어떻게 해요? 막 그 읽는데 그 영상이 막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이미지화 시키는 게 굉장히 이미지화 시키면 잊어먹지 않아요. 그걸. 자, 2절,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잡아먹었다. 자, 이 꿈을 꾸고 놀라서 팍 깼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꿈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다 깼는데 새벽이야. 그럼 어때요? 오싹하잖아요. 오싹해. 무서워. 순간. 혼자 사는 사람 더 무서울 거예요. 예? 오싹해. 예. 그러다가 오싹해서 잠이 깼는데 또 잠이 들었어요.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여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그 어떤 이삭이 싹 한 나무 가지에서 일곱 이삭이 아주 토시토시나 이삭이 나왔는데 아, 또 파랗게 마른 이삭이 나와가지고 다 그 이삭을 잡아먹었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 소가 이삭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 이 꿈을 꾸고 바로가 깼다 그랬어요. 깬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절에 보면은 아침에 이 꿈을 꾸고 깨서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 그랬어요. 번민.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불길한 꿈을 꾸면 아침에 어때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아, 이게 혹시 불안한 꿈이 아닌가?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갑자기 막 이런저런 기도를 막 가족들에서 기도하고 이런 경험이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꿈이. 자, 이 꿈 때문에 번민했어요. 아침에 눈 떴는데 꿈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이 바로가 번민했다는 것은 이 꿈을 어떻게 생각하나 불길한 꿈으로 본 거예요. 불길한 꿈. 무섭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꿈으로 그가 본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꿈을 꾸죠. 꿈. 특별히 그 우리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 심리학자들이 물어보는 게 꿈을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을 물어보고 또 자유연상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그럼 막 생각난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인간의 심리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유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냅니다. 마음. 그림으로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림을 그리라 그러죠. 아이들. 저 집사람 지금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의 아이의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 가정, 그 아이의 생각, 두려움 그게 다 나와요. 그림에. 이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꿈을 꾸는데 대부분의 꿈은 아침 눈 뜨면 어때요?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 어제 뭐 꿈꿨지? 그래서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눈을 딱 뜨면 막 적는다 그래. 칼 융 같은 심리학자는 꿈을 딱 깨면 막 자기 꿈을 적어요. 왜? 잊어먹으니까. 꿈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거 막 적는다 그래, 꿈을. 자, 대부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떤 꿈은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그런 꿈에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꿈이 뭘까? 신비입니다. 신비. 저도 참 희한해요. 어떨 땐 꿈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꿈을 꾸는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그 개꿈이라 그러죠. 개꿈. 엊그제는 꿈을 꾸는데 박지성이가 갑자기 나오는데 박지성이가 식당을 차렸는데 그 식당에 막 축구 선수들이 모였는데 내가 또 거기는 왜 가 있는지 가가지고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해본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꿈은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어떤 것이 무의식 속에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이 꿈속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꿈은 좀 맞는 것 같은데 모든 꿈이 여기에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꿈은 신비합니다. 꿈이 무엇인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이론이 다양해요. 꿈에 대한 이론이 다양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죠? 오늘 이 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꿈을 통해서. 성경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이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도 하나님 꿈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언해 주시거나 계시해 주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장로교, 이 장로교 신학에서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이제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오늘 바로에게 이렇게 7년 흉년, 7년 풍년 이것을 미리 계시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계시는 없다. 그런 건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심리학자들이나 이 상담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은 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특별히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캇 백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정태기 교수님이 계신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 정태기 교수님은 이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스캇 백의 책에 보면은 그리고 저 너머에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사람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사가지고 그리고 저 너머에 너무나 깊어요. 책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너무 깊어서 이 책을 사서 이 사람 책은 내가 거의 다 읽었어요. 책만 남은 게 사서 봅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자기 꿈 얘기를 하나 해요. 꿈.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중류층 가정에 17살 소년이 나타납니다. 꿈속에. 중류층 가정에 17살 소년이 있었어요. 학생회장이었고 졸업식에서 고별사를 읽게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도 가지고 있었고 운전도 제법 잘했어요. 17살 먹은 소년이 꿈이에요. 꿈. 그런데 그 소년의 아버지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소년이 가는 곳마다 차로 태워다 주면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꿈을 깼어요. 너무 생생해 꿈이.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가 이 심리학자의 정신과 의사로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꿈은 자기가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눈을 뜨고 문득 자기가 적은 이 수첩을 보니까 그 아버지 F잖아 F, father를 자기가 father 그러면 대문자로 안 쓰죠.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자기가 대문자로 father라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써놓은 거예요. father 대문자로 쓰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네. 하나님 아버지. 아, 그래서 이 꿈을 자기가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스캇 백은 그때 꿈속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17살 된 뭔가 자기가 다 학생회장도 하고 운전도 배우고 뭔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17살 먹은 아이가 자기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라는 걸. 응? 하나님께서는 스카팩에게 운전은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전은 내게 맡겨라. 그게 뭐예요? 네 인생의 운전대를 내게 맡겨라. 네가 네 인생을 운전할 나르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래서 스카펙은 이때부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자기는 받은 거예요. 네 인생의 운전대를 네가 잡지 마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17살 아이가 막 운전 배우고 막 공부해가지고 막 내가 세상을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잘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운전대를 네가 붙잡지 마라. 우리가 붙잡으면 언젠가 사고 나요. 사고 나.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 꿈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꿈을 통해서. 꿈은 신비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통해서 오늘이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계시해 주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왜? 성경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경험적으로 체험한 것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무슨 미래를 예언해 주시거나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시진 않지만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꿈꾸고 회개한 적도 많아요. 제가 꿈꾸고 일어나서 얘기한 적도 많고 꿈에서 막 마귀랑 싸우다가 깬 적도 많아요. 꿈에서 막 진짜 막 열심히 싸우다 눈을 탁 떠가지고 눈 뜨자마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 사탄이 오늘 나를 공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은 더 새벽 기도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꿈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한 적은 많아요.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개혁신학자들보다는 꿈에 대해서 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물론 신학적이기보다는 경험적입니다. 경험적이에요. 여러분 꿈에 너무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 꿈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는 있다. 그건 여러분이 다 아마 체험하실 거예요. 꿈을 통해서 깨닫게. 같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꿈이 전체적으로 뭔지. 내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도대체. 이게 꿈이 뭡니까? 나는 자고 있는데 막 꿈속에 내 뛰어도 댕기고 막 비행기도 타고 댕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눈을 감았는데 보이잖아요 다. 그죠? 우리가 눈을 떠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꿈속에서는 다 보여. 나는 자고 있는데. 이게 뭔지 참 신비해요. 신비해. 하여튼 여러분 꿈 때문에 번민할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꿈에 대해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는 아침에 명을 내려가지고 꿈 해석에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 이게 무슨 꿈이냐? 무슨 의미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혼돈을 해가지고 꿈을 얘기 안 해줬다 그런 것 같아요. 꿈을 얘기 안 해. 꿈 내용을. 다니엘서하고 제가 혼돈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말해주지 않았죠. 꿈 내용을. 근데 꿈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꿈 내용을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해석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꿈은 너무 이상한 꿈이에요. 이상한 꿈.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이 꿈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 영의 눈을 열어줘야 알 수 있어요. 열어줘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만 오고 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계시를 보는 눈을 열어주면 성경이 꿀송이가 돼.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죠.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읽을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점술가들, 점쟁이죠. 점쟁이 같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현인들은 학문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꿈을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칼 융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심리학자들, 꿈 전문가들 공부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찾아내가지고 꿈을 해석한 사람들 하여튼 다 불러 모았는데 알지 못해.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해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통해서 외아들에게 인간의 죄를 다 올려놓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외아들의 형벌을 받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지금. 그런데
이 구원 계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신학을 아무리 공부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돼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서양의 신학자 중에 신학 박사 중에 신학 책들을 막 써내는 사람 중에 무신론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사람이 수로 갑니다. 그들이 평생 신학을 연구하는데 만나지 못해요. 주님을. 무슨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 세상의 걸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원자인지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예?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예요. 큰 은혜. 절대로 믿지 못해요. 절대로 믿지. 그 물리학을 공부하고 그 허불만한 경우로 천체를 다 연구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다윗은 공부 안 해도 그 별들을 보다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광학 현미경으로 그 세포를 그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봐도 그 세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를 내게 알게 하십니다. 거기 성경 박사들이 다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몰라요.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참석을 100년을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것을 네가 내게 알게 한 거 누구예요?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네 눈을 열어주셔서 네가 지금 이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을 찬양하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매일매일 새롭게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바로의 본민이 더해가고 있을 때 아무도 몰라 이걸 너무나 불길한데 그때 이 술관원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딱 찾아가셨어요. 2년 만에 찾아가신 거지 하나님이. 술관원 의식 속에 딱 찾아갔는데 이 술관원이 까맣게 잊어먹고 2년 동안 있었던 바로 그 요셉이 팍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러니까 2년 동안 기다린다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정해놓고 지금 그걸 다 이뤄가고 계시잖아요. 네? 바로 그때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이 부탁했을 때 나가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서 왕한테 얘기해서 요셉을 석방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셉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웬 떡이냐고 보고 싶은 아버지 집으로 홀라당 뛰어갔을 겁니다. 아마 집으로 가버렸겠죠? 예? 그러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잊어버리게.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나가서.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 이 바로가 꿈을 꾼 이 시간에 꿈 얘기할 때도 꿈 얘기할 때도 생각이 안 나.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꿈 해석하라 할 때도 생각이 안 나. 그 사람들이 다 꿈을 해석을 못할 때도 생각이 안 나. 꿈을 다 해석을 못해갖고 왕이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럴 때 바로 그때 그냥 딱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 딱 그때 생각이 나게 하셔가지고 요셉이 그 왕이 너무나 간절할 때 그죠? 그때 생각이 났잖아요. 얼마나 타이밍이 정확합니까? 그때 와서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해 보겠지만은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걸 알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시간에 그 기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수넴 여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엘리사 사역할 때마다, 수넴 땅에 사역할 때마다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집도 지어주고 침대 책상